여러분 안녕하세요. 상자의 상이에요. 여러분 우리 집 아기가 오늘 병원에 갑니다. 아 오늘 병원에 왜 가나요? 우리 아기가 온 지 일주일 정도가 거의 다 됐는데 우리 아기 몸 상태는 어떤지 그리고 2차 접종을 하러 갑니다. 자 동물병원 처음 가는 거예요, 그렇죠? 아기야 잘 지냈죠? 자 안녕하세요. 잘 있었죠? 오늘은 네. 카메라 욕심이 넘치네. 맞아요. 자 이제 자 우리 하우스로 들어가자. 케이지로 들어가야지. 자, 문 열어주세요. 자 우리 주사 맞으러 가자. 자. 자 이제 병원 가야지. 짜잔. 애기야 잠깐만 있어. 그래도 거부는 안 하는 것 같아, 그치? 그러니까요. 저희 집 막내를 데리고 동물병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고고. 갑시다. 갑시다. Let's go. 고고. 자 병원에 가서 주사도 맞고 지금 건강 상태도 체크하고. 오케이. 자 안전벨트 매고요. 아가야 가자. 떨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지금 우리 막내를 데리고 동물병원으로 가고 있는데요. 우리 아기가 2차 접종을 잘 맞을 수 있을지 그리고 건강 상태를 또 볼 거니까 우리 아기가 제발 건강했으면 좋겠네요. 그럼 지금 한번 바로 가볼게요. 지금 보니까 상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제 손도 잘 빨고 있고요. 귀엽게. 자 아가야 네. 지금 뭐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지금 어디 가는지. 그러니까요. 그냥 마냥 신나 있죠. 마냥 신나 있어. 저희가 지금 임시 이름을 지어줬거든요. 뭐라고 뭐예요? 지어줬냐면 라라라고 지었어요. 라라. 네. 네. 근데 여러분들도 많이 댓글로 달아주세요. 자 지금 일단은 이름이 좀 여러 개예요. 부르는 게 지금. 맞아요. 뭐 라라, 마리, 크림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은 지금 저는 라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조만간에 이름을 이제 확정을 할 거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자 우리 막내 좀만 기다려라. 좀만 기다려라. 자 내리세요. 병원 왔습니다. 네, 지금 동물병원 왔거든요. 네.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가시죠. 자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병원에 처음 왔어요. 그쵸? 네, 안녕하세요. 인사해라. 라라야 인사해라. 선생님께 인사. 안녕하세요. 어머 귀여워. 네. 분명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네 일주일 됐어요. 아, 일주일 됐어요? 네네. 네, 이제 접종하러 오는 중이에요. 네. 네 2차 네. 접종. 떨어 어떡해. 떨어 라라야 나와. 나와 라라야. 나와 나와. 나올까? 낯선가 봐 그지? 어 나왔다. 응? 나온다. 오 나온다. 나온다. 어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말은 잘 듣네. 2차 접종이잖아요? 네네네. 자 보자. 자 이 좀 볼까요? 야, 안 보여주려고 그러네. 아 애기 이빨 없네요? 지금 괜찮아. 지금 사람으로 치면은 유아기예요. 네네네. 이유식 먹을 단계거든요. 그래서 사료를 물에 불려주어가지고 네네네. 이렇게 따뜻한 물에다 불려가지고 3-4밤 주시면 되고요. 라라야 건강 체크 한번 해보자. 너 귀도 보고 귀도 볼 거고요. 온도도 체온도 어떤지 네. 그리고 심장 박동수랑 호흡수랑 이런 거 다 오늘 체크할 거고요. 네. 아마 별 이상은 없을 거니까 네네네.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처음 병원 와서 잘했네. 잘했네. 오 선생님도 잘했대. 자 귀 한번 보자. 귀. 자, 귀 체크해 볼게요. 자 귀. 짜자자자. 오 귀지가 좀 많아요. 지금 귀지가 많습니까 선생님? 네 귀지가 좀 많은 편이에요. 아 귀지 많아요. 귀지 많아요. 자 반대쪽. 아 반대쪽. 저기 보세요. 더럽습니다. 더러워요 지금. 네. 야 어떡해. 라라야 봤지 너. 귀 저기 더러운 거 봤지? 귀가 좀 지저분하다. 응? 청소해야 될 거고. 자 체온. 자 체온은 엉덩이로 하죠 선생님. 네, 엉덩이. 자 엉덩이로 보일 수 있게 잡아주세요. 자 꼭 잡아주세요. 자 체온 잽니다. 이렇게 엉덩이에다 잽니다. 강아지들. 좀만 기다려봐. 짜잔. 나온다 이제. 37.23. 어 올라간다. 38.6에서 안 올라갑니다. 네, 아 정상입니다. 정상 체온이라서 오늘 애기 측정할 수 있어요. 너무 체온이 높거나 하면은 측정하고 나면은 열이 날 수 있거든요.
네네네. 네, 네, 네. 저희가 접종을 안 하는 편인데. 자, 청진기로 심장 박동수. 자, 심장 박동수 재봅니다. 긴장해서 그래, 처음이라. 심장 박동수를 재고 있습니다. 자, 얼떨떨하지 지금, 그치? 애기 정상적이라서 오늘 네. 접종 될게요. 네, 모든 게 지금 정상입니다. 저희 들어가서 체중 잴 거고요. 네. 체중 재로 들어갑니다. 체중. 잘 갔어. 아, 체중 몇 그램? 한 300g? 500g? 네. 몸무게 얼마나 될 것 같아? 나라. 800? 800g? 네. 800g? 네. 아빠는 한 600g. 아니, 500에서 600g. 선생님 몇 그램? 아, 이거 어려운데. 네. 선생님 몇 그램? 저... 아니, 선생님은? 400g? 400g? 네. 네. 0.5요. 0.5요? 아빠 맞췄다. 긴장했다. 지금 다른 거 가지고 낑낑대니까 그러니까 긴장했어. 자, 550g이야. 지금 현재 몸무게. 라라야. 오늘 라라는 두 개의 주사를 맞습니다. 할 수 있어. 자, 이제 라라야 첫 번째 주사 맞습니다. 첫 번째 주사 뭡니까, 선생님? 종합접종. 이게 그나마 덜 아픈 거예요. 자, 첫 번째 주사 맞습니다. 종합. 움찔했어요. 움찔하지. 아, 괜찮지. 벌써 끝났다. 오. 야, 깽깽도 안 돼. 오, 잘 맞았어. 착하다. 두 번째 주사. 이거는 조금 더 아파요. 자, 두 번째 주사 맞습니다. 어, 잘 맞네. 어우. 너무 잘 맞는다. 현아, 진짜 잘 맞지? 깽깽도 안 돼. 오, 진짜 잘 맞는다. 잘했어. 이제 안에 들어가서 네. 아까 기지랑 발톱 정리 좀 해주고 네. 네, 자, 또 갔다 와. 안녕. 안녕. 지금 우리 라라가 정리를 하러 갔거든요. 네. 이제 기다리면 됩니다. 우리 라라가 잘 견뎌준 것 같아요. 그래도 주사 너무 잘 맞지? 그러니까요. 와, 잘했어. 우리 라라 최고야. 최고야. 기다리자. 네. 자국이 조금 심해요. 네. 여기 보면은 여기에서 좀 잘 닦아 주셔야 돼요. 네네. 네, 이쪽으로. 네. 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 자, 아이고야. 나라야. 고생했다. 고생했지. 오빠 나를 얼굴이 바뀐 것 같지 않아요? 얼굴이 바뀌었다고? 약간 귀가 잘 보여. 아, 지금 귀 닦고 다 해서 그런 것 같아. 나라야, 그치? 괜찮아? 이제 이렇게 나라가 접종을 다 완료했고요. 네. 이제 집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아이고, 라라야 고생했다. 안녕. 집에 가자. 갈게요.